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 무시무시한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마이크에 대한 가격 정보가 없었어요. 네. 몰랐죠. 모르고 딱 한 일단 꺼낼 때부터 케이스가 왜 이래? 아니 얘가 뭐 이렇게 뭐가 많아? 거대해? 강렬해? 이랬단 말이죠. 그죠? 딱 끼우고 나서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죠. 이거 뭐 못해도 일단 200 이상 아니야? 그렇지. 이 얘기를 바로 했었죠.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200은커녕 400이었다. 네, 400이었고 그러니까 그 뭐 여러분들 사실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뭐 이제 마이크 프리로 너무 정평이 나 있고 그쵸. 우리한테 뭐 베이시스트든 뭐 보컬리스트든 뭐 녹음실에 갔을 때 렉으로 꽂혀 있던 거 한 번쯤은 맞아요. 지나가다 봤을 읽어 보셨을 겁니다. 맨니라는 브랜드. 네. 맨니. 진짜 녹음실 좀 다녀보신 분들은 맨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막 빈티지 장비에서부터 최근 장비들까지 뭐 채널 스트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EQ, 컴프, 마이크 프리 그리고 마스터링으로 사용된 아웃보드들까지 해서 그쵸. 가격대는 채널 스트립 뭐 싼 게 뭐 한 300만 원에서부터 뭐 400, 500 마스터링 툴까지 가게 되면 이제 뭐 한 1000만 원 넘어가는 장비들도 그쵸, 뭐 많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셨던 게 이제 맨리 복스박스. 네, 그렇죠. 복스박스 네. 제일 많이 보셨을 거고 복스박스가 지금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스박스가 비싸죠 뭐. 뭐 비쌀 거예요. 복스박스가 네. 한 그러네 한 600 정도. 비쌉니다. 네. 그리고 그 레퍼런스 채널 스트립이 한 300. 네. 슬랩 마스터링이 한 1000 넘어가고요. 네. 네. 뭐 하여튼 일반적으로 다 한 3,400에서 한 7,800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EQ나 컴프 같은 것들도 다 3,400 선에서부터 시작하는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그렇습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맨니에서 나온 마이크고요. 지금 맨니의 마이크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3개인데 그 중에 제일 싼 모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싼 이게? 게 405입니다. 405. 아, 자, 이 마이크가 이제 그 레퍼런스 카디오이드라는 마이크거든요. 네. 자, 우리 이제 수입처에 들어와서 사이트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유명한 아웃보드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포스, 뭐 코어 채널 스트리에 뭐 이렇게 나와 왼쪽 있죠. 끝에 있는 거 저거 이제 녹음실감 많죠. 네, 복스박스. 네. 그리고 이런 EQ들 뭐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엘로프 이것도 많이 쓰고 누무 이런 애들도 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시브 패시브. 네, 이것도 EQ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슬램.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 이제 세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 세대 중에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레퍼런스 네. 카디오이드예요. 레퍼런스 실버, 레퍼런스 골드 이렇게 있는데 레퍼런스 골드가 742만 원. 그걸 뭔가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해놨네요. 무슨 금은동처럼. 뭐 맞아요. 물론 금은동. 저는 뭐 저기 동이 많이 있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742만 원, 이게 566만 원, 이게 405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마이크. 가장 저렴한 마이크. 가장 저렴한 마이크가 687이다 거의. 네, 가격급이 687급입니다. 근데 자 이게 보면은 이제 맨니에 지금 이 카디오이드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유사치를 표방했다. 유사치의 그런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요거 설명을 쭉 볼게요. 레퍼런스 카디오이드는 이게 약간 번역체 이게 뭔가 제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번역기 돌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앙에 카디오이드 전용 캡슐에 골드 스포터드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여기 나와 있죠. 사랑스러운 유사칠 같이 보였다. 이게 유사칠 자체가 워낙에 역사와 전통의 레퍼런스 마이크이기 때문에 노이만의 687 아니 유사칠 텔레폰캔의 유사칠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골드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네, 그렇죠. 골드, 실버,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이런 식으로 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게 있어요. 네. 일단 올 튜브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CBAX7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튜브로 구동이 되는 진공관 마이크인데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10에서 3만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687도 20에서 2만이거든요. 네. 사실 가청 주파수 범위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좀 먹으면 15,000 위로도 잘 안 들려요. 맞아요. 그 우리 그 피 소리 나는 그거. 여러분 그 저기 어플 있습니다. 귀 나이 측정기. 네, 맞아요. 네. 그거 하면은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청소년들만 들리는 뭐 18,000 이상 막 이런 것들은 거의 10대들만 들리고 네. 지금 뭐 한 30대 40대 저희 나이 정도만 돼도 이제 15,000 위로는 안 들리는 영역들이 점점 생기기 맞아요. 시작하는. 사실 근데 믹스를 할 때 우리가 가청 주파수 범위가 2만이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라기보다 그 소리가 전체적인 그 믹스 상태 있느냐 없느냐의 기분이 달라지긴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소리 하나가 안 들린다고 그게 아예 없는 걸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느낌이랑 그 오는 어떤
그 확실히 소리를 섞어 놨을 때그 분위기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초고기 때 들으면 약간 머리가 네, 아픈데 맞아요. 그왜 느낌. 아픈지 잘 모르겠을 모르겠네. 그 때는 느낌. 아마 초고역대가 굉장히 세게 부스트 나오고 되거나 있을 세게 것이다. 나오고 있을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3만이라는 건, 근데 가청 주파수범이라는 건 어쨌든 인간한테 있어서 아무리 뭐 그게 귀가 좋고 어린 귀라고 하더라도 2만 위로는 원래 안 들려요. 근데 이 2만 위로까지 잡아주는, 그리고 가청 주파수 범위를 또 넘어간 20m로 10에서 3만이라는 거는 뭐랄까 약간 그러니까 그 돌고래들은 듣는 거야, 기술력 돌고래들은. 그지요. 돌고래 목소리를 수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돌고래 음원 제작이 가능한 마이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저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력,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맨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자, 맨리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맨리 사이트에서 마이크로 가셔야겠죠? 어디 있을까요, 마이크? 위에 있었나요? 위에 있을까? 위에 있으겠죠? 있었겠죠? 기어. 아, 기어에 있군요. 프로 오디오. 마이크로폰 저기 있네요. 어디 있죠? 저기 다이나믹스 네, 옆에요.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폰. 딱 요거 세 대네요, 여기서도. 카디오이드. 저희가 보는 거는 제일 위에 거죠. 그렇습니다. 금은동. 금은카. 네, 월드 모스트 파퓰러 모던 튜브 보컬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맨니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튜브 마이크로폰. 근데 진짜 살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골드는 얼마나 좋을까? 들으니까 궁금하네. 이거는 모던팝 뮤직 게 최적화된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딱 687이랑 싸우려고 만든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모던 뭐 팝뮤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그 이것저것 다 해봐라. 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극도의 개방성과 하이엔드 응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그리고 극도의 네, 개방성 아까 맞죠. 그 만에서. 우리 저기 번역체로 봤었던 그 설명 그대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맨리 파워가 따로 이제 네네. 들어있죠. 들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뭐 사이트상에서도 뭐 사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맨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 브랜드 소개를 보자면은 맨니의 역사가 시작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989년도 1월 30일 당시 20세인 이브 안나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여기에 생산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이 이제 그 전설의 여성 엔지니어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별명이 미국의 열전자 방출 여신이래요. 맨리 튜브 퀸, 진공관의 여왕, 뭐 이런. 진공관의 여왕. 그래서 진공관 증폭기를 어쨌든 다루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굉장한 그런 역량을 가졌던 엔지니어로 뭐 맨리의 전설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리의 지금까지 2000년대 초부터 무결성 원칙을 유지하며 생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엔지니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 게, 아까 유사치를 표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사치를 표방하고 있다. 이 유사치를 저희가 예전에 그 텔레폰 캔할때 말씀을 그쵸. 드렸었던 레퍼런스 마이크입니다. 실제로 1949년도에서부터 65년도까지 출시됐던 마이크인데, 이게 노이만에서 만들고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가 텔레폰 캔이었어요. 그래서 텔레폰 캔에서 뭐 워낙에 잘 팔아줬던 마이크였는데, 그때 튜브가 텔레폰 캔에 VF14 튜브가 들어가 있었고, 이게 역대 최고의 튜브 마이크라는 이제 찬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진짜 뭐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냥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687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표준 그리고 더 하이엔드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단종이 되고, 텔레폰 캔의 튜브가 단종이 되면서 이것도 단종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재출시가 되게 되는데, 2014년도에 재출시가 된 가격이 2,280만 원. 네, 텔레폰 캔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네. 네, VF14K라는 개량된 그 튜브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애초에 오리지널 유사치는 구할 수도 없고요, 네, 이제 그 돈이 뭐 있다고 부는 해서. 게 돈, 네, 뭐그뭐 호가죠, 호가. 그쵸, 말 그대로. 비틀즈가 1962년도부터 70년도까지 나왔던 모든 노래
때에 사용했던 마이크가 바로 U47입니다. 그거를 표방하고 있는 마이크다. 근데 사실 U47 얘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텔레폰 캔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컨덴서 마이크를 하이엔드 컨덴서 마이크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표방하는 마이크가 사실 U47의 재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레퍼런스 마이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U47을 표방하고 있는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과연 사운드는 어떨지 바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네. 전에 마이크 외관부터 언박싱 네. 네. 외관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맨리의 레퍼런스 카디오이드입니다. 400만원짜리 지금 이 안에 아우 한번 열어볼까요? 저기 핵미사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건 뭐야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자 일단 전원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 파워 케이블. 케이블 꽂으시고 여기 이제 전용 잭이 있잖아요. 네. 이 전용 잭을 몇 이용해서 핀이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7핀임 6핀이네요. 6핀. 7핀이 아니고 네. 6핀짜리 전용 잭을 꽂아 가지고 여기다가 꽂고 그다음에 여기 그렇습니다. 마이크에다가 이제 꽂아 주시고요. 여기에서 네. 네, 여기서 나가는 이제 캐논이 그 네, 일반 오디오 인터페이스 캐논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딱 봐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네. 이 쇽 마운트와 그리고 여기에 패드 버튼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마이크를 되게 단자. 보호하는 쪽으로도 되게 좋겠네요. 네, 마이크가 정말 딱 뭐랄까 약간 미사일 같은 느낌으로 격납고에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굉장히 안정적이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세팅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애초에 아예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를 막 다 분해해야 되나 봐요. 애초에 네. 이걸 하려면은 나사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일체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돼 있잖아. 쪽 마운트를 따로 넣는 게 아니고. 아,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요만큼이야. 아 케이스가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갖고 다니라는 거네요. 네, 이거 네. 분리하지 말아라. 네. 아, 애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용 잭과 네. 네. 뭐 없어요? 요런 이제. 예, 스탠드 걸어야 되니까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 몰라요. 아 여기다. 달렸네. 이게 여기 이제 젠더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구나. 신기하다. 아, 이것도 이렇게 딱 이게 쪼고 풀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주 이건 좋은데요. 되게 손도 안 아프고. 자 이렇게 비싼 값 하네. 비싼 값 하는 맨리의 마이크 보셨습니다. 버즈비 공식 표준 마이크 네, 버즈비 표준 레퍼런스. 마이크입니다. 네. 버즈비 표준 마이크 214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네 맨날 듣던 그 소리 그렇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네 나레이션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니 진짜 보컬 압도적이지 않아요? 네. 사운드? 아니 근데 진짜 214가 워낙에 좋은 뭐 레퍼런스 마이크이긴 합니다만 진짜 그냥 압도해버리네요. 미개의 존재감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오늘 하이를 안 들었거든요. 네. 일부러 그냥 로우컷만 했는데 하이를 한번 올려서 한번 보컬 한번 들어볼게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기타도 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어, 얘는 얘는 하이 함부로 들면 안 되겠다. 네. 방금 들었죠? 네. 그 하이 딱 올리니까 확확 하는 게 와, 이게 진짜 우리가 아까 이거 진짜 녹음할 때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맞아. 이걸 뭐야? 지금 사실 렉탐을 하면서 여기서 했던 마이크 중에 가장 좋은 마이크. 그죠. 예. 에요. 실제로. 네, 실제로. 어, 실제로. 네, 이번에는 네. 그냥 다 바이패스. 네, 네. 드라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드라이. 너를 잊을 순 없지만 와. 쉽지만 이별 앞에서 아니, 대박이다. 어설프게 내가 해 놓은 게 오히려 마이크 어. 소리를 해친다. 와, 약간. 진짜 대박이. 214 드라이 한번 듣다 와 보면 어때요? 네, 잠시만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나 214가 처음으로 좁게 느껴진다. 나 214가 갑자기 초등학생 같아 어. 느낌. 와, 이렇게 좁게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자, 이거 듣다가 바로 네, 가면요. 가볼게요. 맨니가 볼게요.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덩어리 자체가 아예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들어오는 정보량도 많은데 그게 이제 그 들어오는 밸런스와 그 음색 자체도 어.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하이 들면은 아까 막 진짜 막 석석석 어. 이렇게 들리고 미들 쪽의 존재감이 너무 따뜻하고 풍성하게 잡혀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딱 받았을 때 임팩트 자체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꼽고 듣는 이 모니터하는 임팩트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딱 꽂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느낌. 자, 마지막 기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맨입니다. 바로 일사. 하하.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아니 우리 일사가 웬만해선 다 비볐는데 이때까지. 와. 아, 자, 이게 미들에서 하이 가는 그 길이 앙증맞아. 214 네, 맞아, 그죠? 마지막으로 214 보컬.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네. 딱 여기만 들어볼게요. 네.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이게 이 느낌이 우와 하고 이렇게 올라가. 와, 진짜 근데 와. 저희가 사실 엔간에서 그래도 나름 비싼 장비 했을 때 네. 어 214를 늘 재발견했던 거는 네 맞아요. 물론 어. 성능이 좀 딸릴 수는 있겠으나 214가 어디까지 다 비빈다 어.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안 되네요.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저는 214가 애기 같아 보인 게 처음이에요. 지금 리뷰하면서 와, 이게 약간 아까 그 이 이제 음이 올라오고 보컬 이제 딱 좀 기승전결 딱 올라가는 부분에서 소름이 돋더라고. 이 네. 수음된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말 녹음 환경이 별로고. 맞아요. 와, 이게... 이거 좋은 룸 어쿠스틱에서 진짜 잘하는 보컬 와, 이 가까이 온 데서 딱 받으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암만 못 받아 엔탈로프급은 받아줘야 이 마이크 아, 성능을 정말 네. 할 수 있겠다라고도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쓰는 디스크리트 8 이상급 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격으로 치면 200만 원대 이상. 네. 이상으로 가야 네. 진짜 소리 받 근데 이, 지금 듀엣으로 받아도 이 정도인데 네. 와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뭐 녹음을 하러 갔는데 687이 있고
옆에 레퍼런스 카디오이드가 있다. 그러면 어 뭘로 봤지? 고민이 될 것 같을. 맞아요. 어, 그 정도 퀄리티. 그러니까 687이랑 진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퀄리티임에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영 퀄리티를.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687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스튜디오 표준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밸런싱의 문제라든가 어떤 EQ 대역의 이런 구성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좀 더 레퍼런스 카디오이드가 조금 더 미들 쪽이 풍성 따뜻 약간 빈티지한 질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 687은 조금 더 플랫하고 팝하게 좀 맞습니다. 펼쳐져 있는 느낌이기는 맞습니다. 해요. 근데 퀄리티가 이게 못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분명히 같은 급에서 687과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이게 이 정도라는 건 이제 실버 정도로 가면은 687이랑 뭐 급 비교해서 더 좋으면 더 좋았지 밀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부분이 그 아까 그 형님 말씀하신 그 빈티지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저희가 형님도 저도 뭐 빈티지를 무조건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표준 나와야 되는데 이 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풍성하게 당기는 맛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고 싶었던 따뜻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아, 좀 하야 좀 약하다. 뭐 아니면 뭐 미들로우가 좀 풍성해서 따뜻하게 들린다. 근데 그 말은 하이에 부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사실 그 성향적인 걸 말하는 건데 이 친구는 그냥 다 있다. 다 있고 하이를 살짝 잘못 부스팅하면은 약간 뭐 때리어 박을 정도로 또 하이가 올라오고 공간도 올라오고. 맞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딱 그냥 이미지적으로 보자면은 웜 오디오의 엄청난 진화 형태 같은 느낌으로 저는 좀 느낌이 이렇게 와닿네요. 이거 한동안 이제 마이크 인간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05만 원짜리 카디오이드 레퍼런스가 이 퀄리티면은 카디오 뭐 레퍼런스 실버랑 레퍼런스 골드는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걸 한다고 과연 우리가 이 버즈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 중급자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정보를 알아보는 그런 사이트라는 특성상 과연 버즈비에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사갈 분들이 있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궁금해서라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 그런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정말 욕심나는 기회입니다. 간만에. 충격적이네요. 자, 유사치를 표방하고 있는 405만원짜리 하이엔드 마이크 레퍼런스 카디오이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실버와 골드도 준비되면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사운드란 건 이 마이크를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